사실 내 장점은 막 그러면서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거 저도 이해하는 게요. 제가 자기 혼자 라이벌이야 지금. 예지 씨 이야기는 지금 기술 얘기 좋아하시다 보니까 포샵에 필요 없는 나는 완벽한 몸매는 손해를 보는 기분이다. 예? 그거구나. 결국 지자랑이잖아요 이게. 자, 일단 그러면은 네. 우리 여진 씨 포샵 전 사진입니다. 오. 예. 이게 포샵 전 사진이에요? 예. 오, 야. 어머, 어머. 와, 어떻게 저 완벽한데? 포샵 후의 사진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달라? 달라진 거 아니죠. 왼쪽이 포샵 젤이고. 아, 그래요? 오른쪽이 포샵을 한 것 같은데요? 야, 나도 헷갈렸어. 어떻게 면서. 그죠? 이게 포샵이 안 들어간 거고요. 예. 아, 네. 물을 못하네. 이제 이런 헷갈려요. 점 같은 거나, 이제 똥배나. 이게 왜 똥배예요, 이게? 와. 네. 아, 거의 그대로예요. 거의 뭐. 네. 그 정도는 뭐 그냥. 한마디로 나는 포샵이 필요하면 완벽한 미치겁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내 몸에는 황금 비율이다. 아니, 이야기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외국 그 어떤 연구 결과에서 그 여성의 가장 섹시한 몸매 비율이 0.7대 1의 비율이래요. 허리와 엉덩이. 근데 제가 그거라고 저도 이거 웬일이야 이러고 저러면서 봤는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자, 네. 지자랑이 점점. 지금 자랑을 버릴 게 없어요. 봤어야 돼요. 그 황금 비율이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런 몸매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보니까 뭐 비너스나 아니면 뭐 제시카. 비너스는 저 여신. 여신? 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야, 비너스를 누가 알아, 여기서? 만난 사람이 있냐고, 비너스. 비너스는 아마 그리스 출신입니다, 예. 그리스 출신. 네? 예. 네, 그리고 마릴린 먼로. 마릴린 먼로. 제시카 알바. 아니, 제시카 알바. 그리고 최여진 씨. 아니, 근데 잘하셨어요. 진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네. 좋은 건 어떡합니까? 그럼 축하드릴 일이야, 축하. 왜냐면 제가 청바지 모델을 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청바지도 이제 체형에 따라 핏이 이제 다르잖아요. 그래서 손담비 씨랑 이지아 씨랑 제가 이제 각 파트를 맡아서 청바지 모델을 했는데 네. 제가 맡은 거는 이제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위한 핏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여진 씨의 몸매 치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치수를 그쪽 팀에 보내드렸죠. 예. 그랬더니 이상하다? 말이 안 된대요. 어떤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비율이요. 사람이 갖고 있는 비율이 아니다. 네. 마네킹. 아니죠. 황해수박을 계속 해봐야 계속 해보세요. 네, 그래서 다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상하다, 말이 안 된다. 그 청바지를 갖고 저희들이 직접 재겠다고 시간을 좀 내어달래요. 그쪽에서 그러면 모델로 발탁되기 위해서 일단 이 숫자를 쏘기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치수를 본사에서 직접 재시고 청바지도 입어보라고 해서 입었어요. 그랬더니 딱 맞는 거예요. 예. 보세요, 맞아요. 예. 그랬더니 맞네요. 안 불편하세요? 그랬더니 괜찮은데요? 편한데요? 그랬더니 예. 네, 그러시더니 이제 가시더라고요. 전문가조차도 믿지 못할 만큼의 완벽한 몸매를 가지고 있다. 하고 이제 종지를 네, 종지를 찍네요. 예. 이렇게 자랑하셔도 되는 게 얼마 전에 무슨 일적인 자리로 같이 회식 자리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뭐 계속 먹죠. 일단 먹고 보자 주이니까 먹고 나서 이렇게만 하는데 진짜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도 안 드시고 야채만 드시더라고요. 그게 본인이 그만큼 관리를 하니까. 아까 대기실에서 막 초코 브라우니 막 먹던데. 몸매가 그렇게 완벽해서 불편한 점도 있습니까? 뭐랄까요? 똑같은 거를 입어도 살이 보이는 부분이 더 많다 보니까 더 야해 보이고 처음에는 파격 드레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다음에는 노출의 종결자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는 막 기사 나는 게 노출 중독자래요. 너무 웃겼던 게 M사의 연예대상에 이제 제가 옷을 입었던 게 화제가 됐었어요. 근데 제가 시트콤 때문에 그 시상식을 갔던 거기 때문에 발랄하지만 최여진만의 느낌을 갖고 가자 해서 정말 수위를 낮추고 상큼 발랄하게 입고 갔는데 그게 노출 중독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드레스가 이렇게 돼 있고 망사가 이중으로 돼 있었는데 방송으로 보기에는 그 밑에 것만 있는 줄 알고 벗겨질 줄 알았던 거예요.